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은 양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네, 어느덧 아침 저녁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이 정말 이제 가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 모두가 코로나로 지친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무렵에 또 지킴이에 잘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양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3선 의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 8대 때는 제가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요. 예. 이제 후반기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양주시 예산을 다룬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위원장으로 네네. 임무를 다해주고 계시고 네. 또 이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양주시 의회에서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네. 맡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의장직에 계시면 아무래도 또 대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 의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통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그래요. 이제 어떤 그 똑같이 시민의 선택을 받고 의원이 된 만큼 네. 의장이라고 어떤 더 특별한 뭐 권한이나 권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분들과 같이 의회를 잘 상생 발전시키려면 그분의 의견들을 자주 듣고 또 같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협의를 자주 해주면 그분들이 또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서 의회가 잘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양주시 의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타 용도에 있던 예산들 전용해서 또 코로나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네.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예. 또 직원들이 또 많이 고생들 하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그만큼 우리가 뒤에서 정책적인 또 예산적인 배려가 집중화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좀 모아두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지금 현재 예산위원장이시다 네. 보니까 네. 그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또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네. 또 양주에서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이 축제가 또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네. 비대면으로 개최가 네. 되는 것 같던데 네. 하루빨리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전처럼 이 축제를 다 함께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양주가 이제 수도권에서 네. 가까이 있으면서도 양주를 간혹가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양주도 알리고 네. 우리 좋은 그 자연 환경도 좀 보여주고 그러려고 이제 축제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솔직히 사람을 모이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을 네. 하고 있는데 또 예술인 이런 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왜 비대면을 하면 그 뭐 축제가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네. 우리 양주를 알리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예. 또 거기 또 예술인 그런 분들도 코로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야겠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번에 전부 다 원안 가결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제를 뭐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네. 진행을 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그렇죠. 계속해서 의회 네. 차원에서 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주시에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딱 축제하기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 선선한 바람이 네. 불고 네. 또 이 낙엽 그리고 네. 단풍이 물드는 이 가을이 참 축제하기 좋은 때인데 가을에 양주에서는 열리는 뭐 축제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왕실 축제도 있고요. 예. 그걸 이제 지금 대표 축제로 지금 계속 발전시키려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이제 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천일홍 이제 축제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매태에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을 좀 두고 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꽃을 잘 가꿔놨는데 아, 예, 시민들이 보고 파는 시민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원 하루에 뭐 인원 제한을 좀 둬가면서 네.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또 양주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볼거리들이 꽤 많은데 네. 양주시에 대해서도 좀 소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주시가 이제 626년 네.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동대문 밖은 전부 다 네. 양주 땅이었죠. 와, 네, 그 정도였군요. 양주 목사. 가 있었고 그래서 네. 평안감사도 부러워한 데는 그런 양주 목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양주 군이 옛날에 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이렇게 좀 인구가 늘면 또 읍에서 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가를 시키고 해서 예 나뉘어졌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나눠져서 지금 그래도 커요. 지금도 예. 큰데 우리가 이제 경기 북부가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네. 군인 부대나 뭐 그렇죠. 군사시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규제가 많아서 네. 그동안 개발해서 밀려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남과북이 뭐 이렇게 뭐 아직 왕래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서로 옛날처럼 꽤 대립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예. 경기 북부 중에 우리 양주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네, 계속해서 개발 중인 네. 양주시인데 현재 그럼 양주시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뭐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양주시 의회뿐 아니라 예. 양주인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이제 중심에 이제 정성호 국회의원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경기 북부에서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어른이시죠. 네. 예, 그분이 이제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지하철 7호선. 예. 우리도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걸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예, 옥정 신도시나 옥정 신도시나 회천 신도시가 네. 설계됐을 때는 예. 철도망이 없었어요. 도로만 가지고 신도시를 설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계속 부각시켜서 예. 10여 년 만에 지금 지하철이 지금 착공이 됐고요. 예, 7호선이죠? 네, 7호선 예. 착공이 됐고 또 이번에 이제 GTX, 네. GTX가 또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됐고 역세권, 뭐 은남산업 등이 우리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네. 지난번에 홍죽산단도 다 이제 분양을 다 해서 지금 입주해서 가동이 다 되고 있고 예. 은남 산업단지도 이제 곧 되고요. 그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게 지금 사업들이 지금 너무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특히 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GTX 같은 경우가 이제 개통이 되면 서울 강남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언제쯤 교통이 될까요? 2020 6, 7년 그때쯤 네. 될 겁니다. 아. 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또 계획보다는 또 한 대 늦을 수도 그렇죠. 있고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네. 2026년이나 7년 즈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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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이 되는 것으로 네. 네. 와 GTX가 개통이 된다면 정말 네. 강남권에 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네요. 예, 그렇죠. 네. 서울에서도 서울 가는 것도 어차피. 뭐 30분, 1시간은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양주에서 이제 외곽으로 교통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예. 금방 가죠. 아, 그렇군요. 네. 한 방에 뚫리나 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의원님께서 네. 좀 추진하고 계시는 뭐 조례라든지 네. 뭐 다른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양주가 어떤 교육도, 예. 교육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요새 또 이렇게 복지 쪽으로 왜냐면 또 복지가 또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사회 그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네. 너무 소외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좀 많이 저거 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는 네. 유교나 뭐 이럴 때 이제 희생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노력으로 그래도 희생으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시고죠. 좋은 세상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보훈 정책 수당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지원도 늘리고 네. 관심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이라든지 네. 이 취약계층 네. 분들에 대해서 네. 조례나 정책을 네.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쪽으로는 네. 그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중에 좀 큰 거는 그전에는 이제 체육회. 예. 장애인 분들도 체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 뭐 일반 체육회에서 남는 돈으로 다 좀 띄워주면 그걸로 다 장애인들이 예산을 쓰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이제 목을 만들어준 거죠. 장애인 측에 그 목소리를 아예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더 편안하고 또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을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네네. 또 어르신들 요새는 또 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는 네. 면허가 있는데 면허를 솔직히 그냥 놓기는 아까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국가의 그 법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래도 조금 좀 더 베풀어서 네.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좀 더 드리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산을 통해서 예. 어르신들이 좀 덜 섭섭하게 해주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교육비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양주가 예산이 좀 적을 때는 네. 전국에서 교육 수준이 최하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공약이 무상급식 뭐 이런 거 교육 네네. 발전 뭐 이런 게 두루두루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또 확대해가지고 지금 좀 교육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려고 네. 지금 계속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도 이제 공약으로 무상교육도 네. 무상급식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네. 당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교육이나 이런 최하위권에 네. 있는 것을 보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네.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9월 달에 네. 있었던 이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네.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600억가량. 예,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가 이제 복지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균등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네. 좀 더 있는 사람이 세금 내줘서 그걸 또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걸 나눠 쓸 수 있게끔 하는 네. 게 분배를 잘하는 게 우리 시민 화합에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또 양주가 또 어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 사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네.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가 네, 네.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네. 모두가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취약계층만을 위한다고는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나누는 거지 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은 뭐 노역자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아이들도 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예. 저희 이런 뭐 비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모두를 위한 네. 복지 예산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이 양주시가 네. 이런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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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4배가량 네, 많은 비중을 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네. 이 복지와 관련해서 좀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도 뭐 계속 많이 있지만은 네. 특히 복지 쪽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예. 그 어르신들이나 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양주 시민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네. 서로 시민의 의식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지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례는 네.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요.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네. 접하다 보면 가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얘기들을 해요. 그냥 스치면 안 나오는데 많이 얘기 자주 들으시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런 불편 왜냐면 저들이 알 수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 네. 그분들이 아 이런 부분 우리한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아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네, 그렇죠. 아 평소에도 시민분들과 소통 자주 예. 하시나요? 이렇게 가끔 뭐 저녁 자리 뭐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네네. 서로 이게 소통의 자리지 뭐 술을 뭐 즐기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마시는 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 어떤 소통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네. 편하게. 의회나 관 쪽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면 네. 괜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예. 네, 뭐 이렇게 경찰서 가는 거 싫어하듯이 네. 의회나 어떤 시청에도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웬만하면 자주 이렇게 만나주죠. 만나서 이렇게 불편한 게 뭐 있나 하고 네.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뭐 그게 저희 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예.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상 속에서 이제 그분들의 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평생 회원으로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네. 토론회도 개최를 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아,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육이 최하위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가 발전한 데 보면, 그런 데는 거의 다 교육이 발전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 우리 서울에 뭐 강남권 얘기하듯이, 상계동이나 목동이나 또 우리 네. 경기도에서도 오산시나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간 데가 발전하더라고요. 아, 또 교육이 또 잘 발전해야 또 젊은 층들이 우리 양주로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늘리려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또 우리가 그 교육부 포럼을 만든 거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양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인구가 줄어서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도 과밀학급도 있고 또 그 상대적으로 또 시골, 우리는 이제 도농시예요, 양주가. 네. 도농시다 보니까 시골 학교는 또 폐교 위기에 이제 접한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편차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알면서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학생이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학생을 태워가지고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해 주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학구제 네. 학구제를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그 시골 학교에서는 시내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네. 시내에서 과밀학급에 있는 애들이 시골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자는 애들이 좀 더러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제한적 공동 학구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법을 이용해서 네. 합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 중인 건가요?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요. 네. 근데 그 공무원분들은 솔직히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금방 안 따라오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과 함께 같이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 편차가 있다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이렇게 분포를 시켜서 네. 좀
평균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다른 데도 뭐 지방에서 네.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구나. 네, 여러 군데가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네. 근데 이 공직자분들은 어떤 네. 그 법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법을 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아. 네, 그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네. 그 좀 시골 같은데 예.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네. 그런 학습을 받을 수 있게끔 아. 그걸 해줌으로써 그 우리가 이제 주입식 공부를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는 서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농촌이나 이런 체험을 하면서 네. 정서적으로 안정된 너무 이렇게 요즘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렇게까지 경쟁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어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좀 그런 교육 네. 어떤 어른이 돼서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어주고 싶죠. 그러니까요.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놀이터 가면 흙을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놀이터 가면 흙을 만질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예. 흙 보기 참 힘든 세상이 네. 됐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시골 학교라든지 네. 이런 데를 가게 된다면 네. 자연도 같이 친환경적으로 그렇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양주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또 살기에는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토론회가 그러면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참석은 할 수 있고요. 아, 일단은 네. 우리가 회원을 네.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아, 예, 거기 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들 네. 그분들을 모아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 또 토론회를 통해서 그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기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간부들끼리 모임이 또 있고 예. 전체적으로 오픈 모임이 있고 해서 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코로나 지난달에 그때도 했지만 또 10월 달 9월 말인가? 예. 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비대면으로 그러면 네. 줌을 통해서 네. 만나시는 통해서, 건가요? 예. 어, 그렇군요. 네. 또 코로나19라는 또 이 난관 때문에 네. 이전에는 참 편하게 그냥 연락해서 만나면 됐는데 네. 아, 이제는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이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없으면은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할 떤 것도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뭐 이야기를 그렇죠. 전할 수 있다는 네. 네, 장점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는 뭐 제한된 그 사람들만의 자리였었는데 예, 예. 지금은 누구나 관심 가지면 네. 전 세계에서 다 그렇죠.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면은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만 터진다면은 네. 네. 어디서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상황에 네. 잘 적응만 하면 네. 이 힘든 와중에서도 또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고 예, 예.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노력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또 전화위복이 네. 된다면 또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네, 네.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굉장히 축하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난 4월에 열린 제8회 네, 네. 대한민국 네. 지역사회 공헌 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때 이 수상하신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네,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네. 또 귀한 상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그런 상을 받음으로써 또 저에게 대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예. 하는 그런 또 책임감이 또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정치하는 동안은 네. 그래도 시민에게서 받은 그런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서 우리가 시민이 공감하고
또 네. 이렇게 머물고 싶은 양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 참 좋은 말이네요. 머물고 싶은 네. 양주라는 말이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네. 여러 가지 일도 많으셨을 텐데 또 이런 큰 상도 수상을 하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처음 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아, 진짜 정치를 특별히 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이제 정성호 국회의원 사선 의원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2000년대 떨어지고 2004년대 초선이 됐고.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 그 조직에 제가 일원으로 있었고요. 네. 근데 그분이 나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역이 이제 우리 당이 그쪽에 민주당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쪽이 네. 양주가 네. 지금은 좋아졌지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2008년대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양주하고 동두천이 같은 지역구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나 의원 다 없고 시의원 하나,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는 예.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너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 보고 2009년대 의회 좀 나가서 네. 당선이 돼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해서 우리 양주를 네.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같이 해달라. 아. 이런 부탁을 받고 예. 저도 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도 무슨 작은 힘이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을 출마하게 됐어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지역의 정치,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노력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건데 네. 어떤 그 당리당략이라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노력을 인정 안 하는 게 싫어서 네. 인정받게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아,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또 네. 10여 년이 네. 지났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 네.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화들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보면 뭐 있긴 있지만 네. 잘 안 밝히잖아요, 솔직히. 네. 왜냐면 그게 또 듣는 입장에 따라 또, 네. 또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들어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좀 소소한 일화들이 또 많으시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면서 네. 또 하나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입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예. 의회에서는 입찰 같은 거 쪼개기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쪼개기를 장려한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우리 양주가 지금 8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입찰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네. 입찰을 띄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못해요. 거기에 그렇군요. 힘 있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 다 네. 체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있으니까 서점가에 어떤 책을 네. 좀 쪼개기를 해서라도 네. 이분들이 좀 책을 입찰을 네. 받을 수 있게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과 행동에 틀린 그런 행동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죠. 그분들께 도움이 됐군요. 네. 네. 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네. 그렇죠. 또, 네, 또 좋은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네. 이 뼛속까지 양주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랫동안 이 양주시에 네. 거주를 해 오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몇 대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살았죠. 여기 고향이에요, 제가. 몇 대가 네. 대대로 계속해서 네. 양주시에 그렇죠. 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양주에 대한 이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시겠어요.
그럼요. 예. 제가 나고 또 제가 뼈묻을 자리니까 네. 남다른 그런 애착이 있고요. 예. 또 어려운 과정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더 잘 사는 양주, 우리 시민이 편안한 양주 네. 그런 쪽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하고 싶죠. 예, 또 오래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네. 양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양주에 대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양주 자랑이 뭐 솔직히 그래 우리 시민이 네. 이 도농신대 보면 예. 되게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 시민들이 좀 순박함이 많아요. 예. 그래도 예. 많아요. 일단은 여기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새로 유입된 분들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네.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양주에서 시민들이 좀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아, 네. 중요하죠. 그런 게 있고요. 네, 너무 또 양주에도 좋네요. 이렇게 산들이 많잖아요. 네. 산이 많아서 계절별로 네. 옷을 갈아입는 그런 산을 볼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또 회암사지 옛날에 그 절터 있잖아요 회암사 그쵸, 그쵸. 네,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태조 이성계 네, 네. 이성계가 거기서 이제 쉬었다가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데라 그것도 우리가 또 잘 정비해서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옛날에도 양주 목사가 행정을 보던 양주 관아도 있고 또 유무형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별산대 놀이도 있고, 뭐 상여회다지도 있고, 뭐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주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네.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문화도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도 양주에 갔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고 네. 또 그런 좀 힐링 된다고 네. 해야 될까? 네, 그런 네.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양주 시민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시민 인구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24만이 넘었어요. 아, 24만이 24만. 넘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옥정 신도시가 예. 회천 신도시 지금 계속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증가하는 추세겠어요? 네, 그 옥정하고 회천 신도시만 차도 한 17만 명이 되거든 유입 인구가요. 와. 근데 기존의 인구하고 하면은 계속 아마 양주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와, 지금 25만 명 인구에다가 가까이 되죠. 이제. 17만 명이 네. 더해지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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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네. 것 같은데요. 네. 양주에 계속해서 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택지 개발이 좀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아주 양주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들킨 것 같은 네. 기분인데요. 우리 양주에서 가장 남쪽이 장흥이에요. 예. 제 고향이에요, 그쪽이. 아. 장흥이 고향인데, 그쪽이 이제 서울하고 최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는 거기 군사 또 시설 또 그린벨트, 서울 이제 수도권 사람들 네.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예. 71년도부터 이제 그린벨트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개발이 억제되고 있었죠. 네. 확대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산이 워낙 좀 지금 뭐 나무가 많아서 이제 그린벨트가 뭐 진짜 이 논밭은 지정을 해제해도 네. 아무런 그 지금 제약이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예. 또 불편을 겪는 또 시민들도 많았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 30만 평 정도 되는 한 개 리를 전부 다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장흥구 사마리 지역인데, 예.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 6,800세대가 유입되거든요. 네. 거기만 해도 만 인구로 따지면 요새 뭐 두 명씩만 잡아도 그죠? 두 네. 명씩만 잡아도 꽤 많은 인구가 유입이 그쵸. 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네. 거주를 네. 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네. 생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이제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택지 개발이 되면 또 우리가 또 기반 시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은 그 인근에 또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진지름로 이제 그것도 연장해서 그
출입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도로 공사나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교외선이 적자 운행이 돼서 이제 폐선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동안 네. 운행을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재개하기로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또 신설 역사를 하나 만들어서 또 그 역세권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시민의 어떤 그 편리성 예. 네, 철도나 또 도로나 같이 연계해서 그 편리성을 또 도모해 줘야 네. 또 살기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특히 그쪽에는 그 하천도 넓어요. 하천도 넓고 하천도 넓어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네.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산이 많다. 우리 양조도 산이 많아요. 네. 그 고지대 좀 고지대에 속하거든요. 그 양주가 참 살기가 좋은 데가 네. 어떤 재난이 잘 없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풍수에 이런 게 잘 없어요. 예. 다른데 이제 바닷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저 우리 남쪽 지방 같은 데는 그 태풍 피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비가 와도 네. 물이 또 금방 이렇게 빠져나가요. 상류 쪽에 속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뭐 자연적인 조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수도권의 어떤 그 인구들이 잘 유입이 되고 네. 또 해서 양주가 같이 잘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동서균형 발전을 지금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옥정이나 회천이나 이쪽은 이제 동쪽으로 속하고 예. 이제 백석광적, 장안 같은데 이제 서남쪽으로 이제 속하는데 네. 그쪽이 좀 개발해서 많이 그동안 밀려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네 이제 그런 게 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겼네요. 그런 게 되면서 이제 동서간의 어떤 그 시민들도 보면은 불만이 있죠. 왜 우리 지역에는 개발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네. 또 양주 시민이 또 함께 원활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또 인프라가 구축되고 네. 상권이 살아나고 하다 네. 보면은 네.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까지 행복해지는 그렇죠. 네, 이 양주시 전체 행복까지 가져오는 그런 네. 개발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좀 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네. 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정치인이나마나 저는 어차피 시민의 부름을 받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시민이 원하는 것이면 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전자 말씀드렸듯이 그 소외계층들 네. 그분들은 법에서도 솔직히 불이익 받는 경우가 몰라서 네. 받는 경우가 많고요. 행정에 또 도움도 많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소외 덜 받고 또 이렇게 같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양주가 되게 이제 주어진 권한을 잘 네. 활용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실까요? 목표요? 예. 목표라면 제가 또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방 의원 중에 삼선 의원까지는 양주에는 삼선 의원이 몇 없어요. 네. 몇 없는데, 삼선 의원으로서 또 그동안에 경력이나 또 경험들 많이 있으니까, 네. 제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예. 그런 또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예. 또 정치를 하면 또 가장 또 건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한 만보 이상을 걷거든요. 와, 만보 예. 이상이요? 네, 예, 만보 이상을 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요새 코로나 덕이죠. 왜냐면 그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그전에 이제 새벽에 행사가 많아서 예. 내 개인적인 행동,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요새는 새벽에 한 시간 이상을 이제 만보 이상을 걷거든요. 아무래도 좀 일찍 문 닫다 보니까 식당들이.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 식당. 네. 아, 일찍 일어나셔서? 네. 일과 전에 네. 만보 이상을 걸어요.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시네요.
오, 만보를 매일매일 걸으시면서 이제 체력을 다지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양주의 어떤 그 대한 그 발전 방향이나 또 제 어떤 정치적 그런 걸어온 길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약속한 대로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제가 시민의 어떤 그 뜻이 있으면 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그 배경이나 또 경험 같은 거를 잘 살려서 더 양주가 발전해서 시민이 머물고 싶고 좀 떠나지 않는 그런 양주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